연예인에게 한 이미지가 굳어지면 그걸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애로배우라는 이미지는 더더욱 지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배우 김부선 씨의 하소연이 화제였습니다. 에마본 3로 연예계 데뷔한 김부선. 그녀는 한 방송 녹화 현장에서 상대역 이정길 씨를 포함해 수많은 여배우들은 배우로 불리는데 왜 나에게만 애로배우 꼬리표를 붙이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이런 항변할 사람 또 있죠. 김부선 씨 논란과 함께 성은 씨의 충격적인 사진도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성은 씨가 애로배우로 활동할 당시 찍었던 누드 사진과 애로 영화가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견강소의 간판 배우로 유명한 이대근 씨도 자신은 애로 배우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요. 자신은 신발만 벗었을 뿐이라고 하네요. 애로 배우 논란 또 있습니다. 아찔한 소개팅에 이로운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던 애로 배우 출신 이하얀 씨. 그녀가 애로 배우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결국 제작진이 공개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이들을 애로배우라는 틀에 가둬놓고 갑론을박이 오고 갈 때마다 당사자들이 받았을 상처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냥 좀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자고요.